모터월드 김우식 기자입니다. K3 2세대 모델이죠. 6년 만에 풀체인지로 출시가 된 기아자동차 K3 시승 행사장에 나와 있습니다. 무엇보다 이 파워트레인 싹 바뀌었죠. 또 변속기도 완전히 변경이 됐고요. 뭐 웬만한 경차보다 더 좋은 그런 연기를 자랑하는데요. 또 크기도 상당히 많이 커졌습니다. 이 트렁크 용량이 500리터가 넘으니까 동급 준중형 세단 중에서는 가장 큰 차체와 또 트렁크 용량, 또 실내 공간을 자랑하고 있는데요. 여기에다가 뭐 또 카카오와이 첨단 엔터테인먼트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. 오늘 2차 시승을 하면서 올뉴 K3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뭐 국산차들 공간 뽑는 데는 이 세계 최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앞자리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키가 약간 작아서 앞으로 시트를 좀 많이 당긴 것도 있기는 하겠지만 뭐 거의 뭐 레그룸이나 이런 것들은 불편하다는 느낌이 안 들 정도로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. 특히 이 헤드룸은 이 천장 부분을 이렇게 온폭 이렇게 파놔서 전부 다 키가 큰 사람이 타도 그렇게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올뉴 K3의 가장 큰 변화는 이 파워트레인이죠. 또 변속기도 무단 변속기, 그러니까 CVT를 IVT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. 뭐가 다른지 좀 알아보니까는요. CVT의 단점이 이 변속 질감 뭐 이런 것들을 좀 맛보기 힘들다. 이제 그런 단점들이 있었는데요. 뭐 내구성도 좀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, 그런데 IVT는 어쨌든 기아차 설명대로 하면 그런 단점들을 많이 보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시프트 업이 되고 막 이런 느낌들을, 어떤 그런 질감들을 많이 살렸다고 하는데, 글쎄요, 뭐 제가 지금 운전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쉽게 체감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. 일단 그 엔진의 어떤 질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일관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120마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출력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속을 할 때 상당한 그 힘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고요. 또 변속기가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도 지금 이 시프트 룸을 왼쪽으로 딱 당기면 바로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, 스포츠 모드에서 어떤 그런 가속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CVT하고는 살짝 좀 더 파워풀하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